안녕하십니까. 오늘 제품 소개를 진행할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경민 인사드립니다. 제품 소개 진행에 앞서서 제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그한 가지 일을 약 19년 동안 열심히 집중하며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전문직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항상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일을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가족의 생계와 그리고 또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이 시스템 소득의 가치와 그리고 이 애텀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보고, 정말 어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가 전업을 하였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제품을 이렇게 파는 일이 아니고, 정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일이다. 지금 이제 애터미에는 많은 대중 명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정말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 정말 좋은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애터미의 좋은 제품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제품 소개 준비한 제품은 정말 지금 현대인의 90% 이상이 정말 사용하고 있고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인 바로 애터미 물티슈입니다. 애터미에는 크게 총세 가지의 이렇게 제형의 물티슈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애터미 물티슈와 그리고 애터미 생분해 물티슈 그리고 애터미 이제 비데 물티슈 이렇게 이 라인업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으로는 바로 이 애터미 물티슈입니다. 애터미 물티슈는 정말 지금 정말 짱짱하고 이 애터미 그 물티슈 두께도 두꺼워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티슈 중에서도 정말 고품질의 이제 가성비가 좋은 물티슈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애터미의 대표 생활 필수품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특히 이제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 물티슈가 정말 절대 떨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필수품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시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이 제품의 제조사의 제품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신 적이 있을 거고 또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물티슈를 만드는 제조사가 바로 AJ라는 제조사입니다. 이 AJ는 정말 세계적인 이제 물티슈 전문 제조회사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제조사에서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유명한 이제 해외 기업으로도 수출을 하고 또 ODM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유통 업체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애터미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애터미 물티슈도 AJ라는 제조사에서 만드는 동일한 제조사의 물티슈다. 얼마 전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왜 애터미 물티슈 사용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난 베베수 물티슈밖에 안 써.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 애터미 물티슈도 베베슨 물티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아, 정말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그 브랜드의 물티슈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에 특히 이제 아기가 있는 집에 이런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정보를 주신다 그러면 아마 기존에 쓰던 물티슈가 떨어지면 애터미 물티슈로 바꿔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터미 물티슈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원단, 그리고 손쉬운 사용감, 그리고 물티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 물에 젖어 있는 제형의 티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에서 쓰는 그런 물티슈로 사실 얼굴 닦고 막 이러기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세균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물이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피부 자극 테스트. 이 네 가지 특징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애터미 물티슈는 이 프리미엄 고품질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이 그 물티슈에서 이제 이렇게 물티슈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조금 이제 소비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이제 이렇게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SM이라는 이 단위입니다. 보통 애터미 이렇게 물티슈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들을 보면은 뭐 65GSM이다, 방수 원단이다, 뭐 레이온 원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치수 표기와 원단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65GSM의 이제 엄선된 프리미엄 원단으로 애터미 일반 물티슈는 이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 이 GSM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램 퍼 스퀘어미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 수건이나 원단을 이제 이렇게 측정할 때 가로 세로 약 1미터 길이 단위당 이제 그 평량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일반 우리 애터미 물티슈는 이제 65GSM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직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가형의 물티슈들의 보통 이 GSM 수치가 이제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애터미 물티슈가 지금 65GSM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티슈보다 더 도톰한 느낌을 이제 이렇게 받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저희 애터미 기본 물티슈는 이렇게 캡과 라벨이 또 여기 위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사용 후에 차단을 함으로써 이 물기가 이렇게 증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느 물티슈와 다르게 이렇게 한 장씩 잘 뽑히고 또 이렇게 짱짱해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일반 물티슈들보다 이제 뭐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용도로 쓰셔도 일반 물티슈 두 장, 세 장 쓰셔야 될 거 우리 물티슈 이렇게 한 장이면 다 커버가 될 정도로 정말 두텁고 짱짱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장씩 아주 깔끔하게 잘 뽑히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티슈에서 가장 중요한 물. 예. 애터미 물티슈에 이제 제작되어 있는 물은 이 여섯 가지의 정말 엄선된 이 정수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각종 미생물과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우리가 이제 먹는 물보다 더 깨끗한 정도의 이제 맑은 정제수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조차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제조 과정에서 사람의 손이 닿아서 또 포장 과정에서 손이 닿아서 오염될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걱정을 하실 이제 필요가 없는 게 물티슈 생산이 될 때 100% 시스템 자동화로 물티슈가 이제 제조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애터미 물티슈는 정말 그 영유아부터 어른까지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인터텍 이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서 이제 저자극이 아니고 이제 거의 비자극, 자극이 아예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성분으로 이 대표 성분 두 가지가 보시면 이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과 라벤더 오일. 이 알로에 베라 잎은 우리 피부 보습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제 성분이고요. 이 라벤더 오일은 이제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아주 민감하신 분들도 아주 무리 없이 자극 없이 아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된 물티슈입니다. 제형은 애터미 이제 이렇게 캡형 물티슈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용 이렇게 휴대용 물티슈가 있기 때문에 밖에 외출하시거나 여행하실 때는 이렇게 캡형 물티슈보다
휴대용 물티슈를 이렇게 또 구매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가격은 이제 캡형 물티슈로 약 70매 8팩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에 3,000 PV. 일반적인 물티슈 아까 그 동일한 브랜드의 물티슈가 이제 시중에서는 한 팩에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하셔도 2,000원이 조금 넘어가는 이제 가격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애터미는 역시 이제 절대 가격의 제품인 만큼 네, 시중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한 팩당 2,000원에 2,000원꼴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애터미 생분해 물티슈입니다. 네, 생분해 물티슈는 일반 물티슈의 어떤 이제 그 퀄리티와 품질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제 이렇게 제목처럼 이제 생분해. 지금은 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제일 큰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환경 보호 문제거든요. 이 환경을 얼마나 이제 고려해서 물건을 제작하고 만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분해 물티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티슈가 이제 그 플라스틱 계열 성분인 이제 폴리에스테르 이제 보통 이제 주성분이 폴리에스테르로 다 되어 있거나 아니면 폴리에스테르를 이제 혼방해서 쓰는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물티슈 아마 이렇게 쓰시던 분들은 막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물티슈는 재활용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버려졌을 때 100년 이상 썩지 않는다고 이런 뉴스들을 종종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 물티슈를 쓰면서 정말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이제 쓰면서 많은 이제 조금 이제 환경에 대한 그런 이제 자책감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좀 그 나는 좀 더 환경에 이렇게 좀 나은 보다 이제 선택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한 이제 소비를 위해서 이제 출시된 물티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연에서 자연으로라는 이 말이 저희 그 생분해 물티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라스틱 계열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레이온 100% 이 원단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이 레이온 원단이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인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견. 네. 인견 그 원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애터미 물티슈에 이제 이렇게 제형을 제가 이따가 일반 물티슈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생분해 물티슈의 특징은 첫 번째 도톰하고 부드러운 사용감. 일반 물티슈와 좀 다르게 그 엠보싱 그 원단의 소재가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닦아내고 이렇게 사용감을 좀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엠보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저자극 진정 보습 더마 이제 그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의 물티슈다. 마찬가지로 이 특징들을 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애터미 일반 물티슈랑 이제 비교했을 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GSM.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높아졌죠, 수치가. 왜냐하면 이제 엠보싱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도톰하고 부드러운 이제 원단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영유아들이 이제 피부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물티슈를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지만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좀 더 도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두께의 변화를 줬지만 그래도 제형이나 크기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기능성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추가된 그런 이제 성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한번 지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일반 물티슈의 이제 제형이고요. 이게 우리 생분해 물티슈의 제형인데 크기가 같은데 왜 이렇게 좀 크기의 차이가 있어 보이냐면은 이건 이제 원단 그 특성상 그런 거거든요. 이
레이온 100% 원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레이온 원단이 물에 젖었을 때 그 탄성이 조금 더 이렇게 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저희가 뽑았을 때 약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 차이가 보이는 거지 실제 이제 크기는 동일한 제형을 써서 똑같은 이제 70매 구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소재가 이제 밋밋한 소재가 아니고 이렇게 엠보 이렇게 처리가 되어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 물티슈를 써보시면은 이 탄성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GSM은 좀 더 높은 수치지만 그래도 오히려 좀 더 얇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혀 이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원단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탄성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더 얇게 느껴지는 거. 그 대신 그리고 또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느껴보셨나 봐요. 한번. 예. 왜냐면 저도 이제 이게 이 생분해 물티슈가 처음 나왔을 때 구매를 해봤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이 생분해 물티슈가 더 얇은 것 같다고.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제품 소개를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더 얇은 게 아니라는 거. 더 이제 이 소재에 대한 특성과 이 엠보 원단 때문에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 느낌의 차이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향이에요, 향. 이 애터미 물티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향을 이 생분해 물티슈를 사용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좀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향이 약간 어떻게 좀 이렇게 모르고 맡으면은 이게 무슨 약품 냄새인가? 약간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애터미 이 생분해 물티슈는 그러니까 이 레이온 원단 자체의 자체에서 나는 그 고유의 향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애터미 물티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애터미에서 이 향을 이제 일부러 이렇게 가리지 않으려고 어떤 이제 화학 원료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전혀 처리를 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향이 나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자극적인 향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 어떤 물티슈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향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좋다는 거. 네, 그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생분해 물티슈의 가장 큰 특징은 예, 이 FSC 인증을 받은 100% 레이온 원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예, 자연에서 온 식물성 이 셀룰로우스로 이렇게 자연에 나중에 버려졌을 때 예, 이렇게 다시 완전히 이제 75일 뒤에 이 테스트 이제 결과를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흙에다가 테스트를 했을 때 약 75일이 지났을 때 거의 완전히 이제 이렇게 예, 자연 생분해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 생분해 물티슈라고 그래가지고 이 물티슈들을 그냥 변기에 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 절대 변기에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물에는 이렇게 막 풀어지는 이제 그런 원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티슈로 변기 막히면 그거 고치는 데 돈 많이 들어가고요. 나아가서는 아파트 전체 그 하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세대분담금 엄청 나게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 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깨끗한 성분의 이제 저자극 물티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원단 자체에서 나오는 그 향을 숨기려고 인공 향료나 어떤 자극적인 성분을 일부러 사용을 안 해서 이제 정말 영유아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일반 물티슈에 비해서 조금 이제 피부 케어를 위한 기능이 조금 더 이렇게 함유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피부 진정 민감 케어 이제 이런 이제 케어를 위한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티트리 추출물 유칼립투스잎 오일 예. 다 정말 우리의 정말 피부 케어를 위한 그런 기능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함유시켜 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애터미 우리의 물티슈가 얼마나 이 성분들이 뛰어난지 시중에서 파는 물티슈들을 이렇게 좀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품 제형들을 보면은 이런 뭐 더마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성분들을 보면은 애터미 물티슈만큼 이렇게 좋은 성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물티슈들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그만큼 구성이 되어 있는 물티슈들은 그만큼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물티슈, 생분해 물티슈도 역시나 이제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5단계 정제 단계로 정말 깨끗한 물을 사용했다. 아까는 6단계였는데 지금은 5단계인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아예 처음부터 이제 좀더 등급이 높은 상수를 이용해서 이게 좀 어떤 이제 좀 공정 하나를 줄여서 좀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을 좀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일반 물티슈는 6단계로 되어 있고 이건 5단계로 되어 있는지 요거는 제가 한번 좀더 알아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생분해 물티슈는 지금 이 캐피형 물티슈 한 가지 제형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1,500원, 똑같은 70매 8팩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물티슈랑 비교했을 때약 5,500원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애터미 이 생분해 물티슈는 정말 내가 이 환경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제품이니까 이렇게 사업하실 때도 좀 소비자들의 니즈를 조금 파악해서 이 물티슈에 이제 이렇게 제품들을 설명해 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휴대용 물티슈는 지금 이제 회사에서 앞으로 이렇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좀 이렇게 일반 물티슈와 애터미 생분해 물티슈에 좀 이렇게 요점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사실 사업자분들도 이 생분해 물티슈가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또 어떤 거를 세일즈 해야 될지 막 사실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지 이제 명확히 이제 이렇게 좀 모르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도 봤을 때 그냥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왜냐면 가격적인 이제 부담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이제 저자극 물티슈를 찾고 정말 좀 환경을 위한 좀더 나은 소비를 하겠다라면은 이 생분해 물티슈를 쓰시면 될것 같고 이 애터미 일반 물티슈도 이제 영유아부터 어른까지 쓰시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물티슈거든요. 근데 조금 부담 없는 가격으로 나는 이 데일리 물티슈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 애터미 물티슈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드릴 물티슈는 바로 애터미 비데 물티슈입니다. 이 비데 물티슈를 설명해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이 뉴스 보도 영상 한 편을 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심코 버린 물티슈 한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의 분뇨 처리장인데요. 연간 수만 톤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때문에 배관이 터져서 처리 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혜원 기자가 가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의 하수 분뇨 처리장입니다. 이곳에선 상가와 주택에서 배출한 오수를 여러 차례 정화해 이렇게 깨끗한 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설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 장비를 갖추고 분뇨 처리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인천 전역의 분뇨가 이곳으로 모이는데 그 양만 하루 2,700톤입니다. 정화조 차량이 싣고 온 분뇨가 가장 먼저 거쳐가는 장비입니다. 스크린 장비라고 하는데 덮개를 한번 열어볼까요? 한눈에 봐도 커다란 이물질이 곳곳에 잔뜩 끼어 있습니다. 분뇨만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협착물들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기계에 걸린 건 모두 사람들이 변기에 버린 이물질로 물티슈가 가장 많습니다. 물티슈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물에 녹지 않습니다. 직접 이 기계를 세척해봤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 싸야 이 정도로 구멍이 보이네요. 여기는 아예 여기 아주 안 터진 거죠. 네. 높은 압력의 세찬 물줄기라 분뇨가 튀기도 하지만 매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옛날에는 잃었어요. 뭘로요? 협착품으로. 처리장은 자동화 설비를 갖췄지만 이물질을 빼는 건 사람 손을 거쳐야 합니다. 배관이 막혀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품백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배관도 수시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들이 직접 위로 올라가서 배관을 열어야 합니다. 최근엔 아예 배관 하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방금 그 배관을 터뜨린 이물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물티슈가 서로 이렇게 엉겨 붙어서 돌처럼 무거운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처리장에 문의해보니 지난해 서울과 인천에서만 만 톤 넘는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수질 오염 또한 문제입니다. 99.99%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 미세 플라스틱이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게 사용한 한 장의 물티슈가 썩기까지 100년이 걸리고 밥상에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상당한 처리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기물은 3초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함께 흘려보낸 이물질은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밀착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예, 보셨죠 여러분? 물티슈 변기에 버리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변기에 버리면 정말 이제 나는 그냥 나 하나쯤이 하고 버린 물티슈가 뒤에서는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적으로 또 이런 금액적으로도 엄청난 이제 손실이 있으니까 예, 물티슈는 절대 변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변기에 버려도 되는 물티슈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애터미 이제 비대 물티슈예요. 비대 물티슈. 비대 물티슈는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애터미 물티슈들처럼 정말 좋은 이제 소재로 만든 물티슈입니다. 근데 이제 그 특징이 크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원단 차이랑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성분 차이. 그거는 이제 제가 또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애터미 그 비대 물티슈의 성분은 아까 이제 그 일반 물티슈 그리고 생분해 물티슈, 생분해 물티슈가 아까 레이온 원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애터미 비대 물티슈는 이 플러셔블 물티슈, 플러셔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플러셔블이 뭐냐면 이제 물에 잘 분해되는 이제 그런 이제 성분의 이제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7단계 정제수를 사용해가지고 네, 애터미 물티슈들 중에서 제일 깐깐하게 이제 그 순수하고 깨끗한 물을 이제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민감한 부위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물티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런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도 이런 테스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국제적인 이제 평가 테스트인데. 뭐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티슈를 변기에 버렸을 때 얼마나 잘 이제 생분해가 되는지 그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테스트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 테스트를 이제 거쳐서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시판을 하고 있겠죠. 이제 어떤 테스트냐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기에서 물티슈를 버리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아까 그 뉴스에서 보시면은 예, 변기에 버려서 이제 펌프를 거쳐서 예. 근데 아까 이제 그 물티슈들이 이렇게 예, 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펌프나 배관들이 막혀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이제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비대 물티슈도 보시면은 일반 휴지랑 똑같거든요. 너무 많은 한 번에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변기에 버리게 되면 똑같이 막힐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좀 휴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보시면은 그래도 애터미 비대 물티슈가 좋은 점이 도톰합니다. 일단 비대 물티슈 사실 시중에 있는 것들 잘못 쓰면은 쓰다가 갑자기 구멍이 딱 뚫려가지고 그런 약간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애터미 물티슈는 뭐 한 장만 써도 정말 이렇게 도톰해서 이게 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예, 정말 좋은 그런 물티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 번에 막 두 장, 세 장, 막 여러 장을 한 번에 이렇게 써가지고 변기에 많이 버리게 되면 변기가 막힐 수 있으니까 예, 여기 보시다시피 한 번에 이제 한두 장 정도 쓰시고 또 필요하면은 물을 한번 내리고 다시 쓰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서 이 자체 이제 슬러시 박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실제로 이 테스트를 이제 한 모습이거든요. 예, 저도 해봤는데 진짜 잘 풀려요. 예. 일반 이제 비대 물티슈들 지금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비대 물티슈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물에 잘 풀리는 게 아니다 해서 막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막 과장 광고한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애터미 물티슈는 정말 이렇게 컵에다가 뭐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에 다 담가 보면은 일정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거의 완전히 잘 분해가 되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아마 확인 뭐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분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아기 물티슈이고 또 민감한 부위에 더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식물 유래 성분과 유기농 원료로 이렇게 피부 보습이나 진정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성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은 이 비대 물티슈가 이제 야외에서 이게 좀 그 중요한 날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또 중요한 이제 생필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런 원료들도 정말 신경을 써서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는 이제 물티슈다 하는 거. 이 더마 테스트 사실 요거 거의 화장품에서나 이제 볼 법한 이제 이 등급인데 이 더마 테스트에서도 우리 물티슈가 이제 엑셀런트 최고 등급을 획득을 했다. 네. 정말 민감한 피부나 이제 누구나 이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물티슈라는 거. 네. 이 비대 물티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화장실에 보기보다 요즘은 이제 남성분들도 상당히 이제 그 화장실 청결에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화장실이 또 한 개밖에 없는 집이나 밖에 이제 공용 비대가 찝찝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집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화장실이 이제 이렇게 두 개 있는 집은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만 비대를 놓고 바깥쪽에 있는 화장실에 비대를 안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손님들 접대용으로도 이렇게 비대 물티슈를 이렇게 비치해두면은 예, 되게 조금 제가 이건 실제로 느꼈던 거거든요. 친구 집에 갔는데 이제 이 비대 물티슈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좀 좋았어요. 그냥 예. 아무튼 뭐 비대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대 안 쓰면 얼마나 찝찝한지. 예. 아무튼 그래서 네, 비대 물티슈는 정말 좋은 또 물티슈다. 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깔끔하게 네, 이런 화장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네, 야외 활동 중에도 이렇게 비대가 없는 곳이나 또 좀 공용 비대가 이제 사용하시기 찝찝하신 분들은 네, 비대 물티슈로 이렇게 깔끔하게 또 이렇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형은 이렇게 좀 50매 8개 그리고 휴대용은 15매 3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가격은 네. 조금 더 이제 양도 이제 왜냐하면 사용 빈도가 일반적인 물티슈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50매 8개 팩이 12,900원에 3,500 PV 그리고 휴대용은 이제 3개 네.
2,000원에 500PV로 이렇게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그 물티슈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 보시면 성공은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택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도 정말 큰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이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네. 미쳐야지 정말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애터미가 정말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으로 정말 좋은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현명한 소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소비를 통해 소득이 되고 또 건강까지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공하는 사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